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2일 글로벌 탑 통합조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오지 마스터 김남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글로벌로 통합조회가 6개국 동시 통역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통역으로 수고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캐나다 통합센터 데니엘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중국과 대만입니다. 고지현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도네시아입니다.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태국입니다.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세요, 파파. 네, 그리고 몽골입니다. 타미르 사장님. 빨랑네 남람요. 네, 안녕하세요. 애터미는 모든 행사의 시작을 사원지창으로 합니다. 모두 큰 소리로 사원지창을 하시겠습니다. 사원 준비. 얍. 사원 시작. 영혼을 영혼의 공포증에 소중이 영이며 내 집에 부처님을 존경한다. 바리한 메사이탈 이름의 이름의 성에서며 머리가 양 영혼의 소녀 성이다. 가자, 가자, 가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갑군도 콘카 네.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인데요. 네, 열정 스피치 하실 시간입니다. 먼저 결단 스피치를 하실 분을 소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강동 탑센터 소속입니다. 홍미연 세일즈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탑센터 장현동에서 일등을 공부하며 즐겁게 사업을 시작한 세일즈 마스터 홍미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스폰서님은 김민성 본부장님, 김남희 국장님, 양호 본부장님, 또 한결같은 윤순호 국장님과 직속 스폰서는 항상 열정이 가득한 갬란자 팀장님을 모시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에 회사 동료로부터 해모임을 만나게 되어 뭐 칫솔이며 해모임을 꾸준히 먹으면서 또 해모임을 먹으면서 제가 몸이 좋아진 거를 느꼈고 그러던 먹고 있는 중에 저희 자주 가는 미용실 샵 김난자 팀장님께서 어느 날 애터미 비전을 알아보시고 저한테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또저 또한 뭐 애터미라는 거는 물건은 좋은 거는 알았지만 뭐 물건 파는 곳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크게 생각은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에 저도 밤 그러니까 3일간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알아보았어요. 네, 저희 이제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 중에 애터미는 정직함과 선함을 최고의 전략으로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또 있고요. 또 성장을 시켰고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믿을 수 있는 착한 기업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업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알리면서 요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업으로 이제 결단을 내렸고요. 뭐니 뭐니 해도 제품력이잖아요. 제품을 애용하면서 애터미 제품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관심이 없던 남편도 먹어보고 발라보면서 제품이 떨어지면 먼저 찾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제품을 애용을 하면서 감동이 생겼고 또 애터미를 하면서 저는 꿈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연금성 소득, 시간적인 자유, 경제적인 여유, 애터미라는 도구를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 본격적으로 하루하루 지금 실천해 나가는 중이고요. 또 저희가 질 좋은 제품을 소비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생활비도 절약을 하게 되고 또 혼자가 아닌 함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중요한 시스템 미팅이나 세미나 100%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 소비자는 애용자를 만들기 위해서 먹어보게 하고 발라볼 수 있도록 체험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 참여를 하면서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또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제 스폰서와 파트너의 직급 도전을 위해 저 또한 옷도 판매사가 되기 위해 확고한 목표로 지금 이제 옷도 판매사 되면서 팀장이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또 미래의 균형 잡힌 삶을 위해 살기 위해 애터미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또 제가 성공사관학교 1기생으로 기회를 주셔서 강사님들 가르침으로 뭐 부족하지만 리더로서 자질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 스피치할 수 있도록 이 영광스러운 자리 주셔서 김남희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꿈을 향해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미연 사장님 정말 애터미를 통해서 시간의 자유, 경제의 자유를 꼭 누리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스피치 해주실 분인데요. 오클랜드 탑센터 소속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 오늘은 특히 매우 춥지요. 네, 그런데 뉴질랜드는 아주 많이 덥다고 합니다. 우리 강미애 사장님 모시고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애 사장님 나와주세요. 강미애 사장님 마이크를 열어주시고요.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 나라 이웃나라 뉴질랜드에서 오클랜드 탑센터에서 세일즈마스터 강미애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는 긍정적 사업을 만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을 만들기를 소망하는 리더 총장 이재열님을 스폰서님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열정을 심고 나르는 김민성 본부장님, 따뜻한 엄마처럼 포근한 김영옥 국장님, 그리고 넘치는 카리스마와 날카로운 분석력의 뇌를 소유한 최문경 팀장님의 물심양면으로 무럭무럭 멀리 물리적인 거리는 떨어져 있는 오클랜드에서 긍정 여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애프터스쿨 학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되살려서 이곳 뉴질랜드에서 유학 이민 업무 일을 9년가량 해오면서 2020년도 온 세계가 멈춤을 하는 코로나에 직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럴 즈음에 저희 딸 아이와 같은 또래의 젊은 잘생긴 노경욱 오클랜드 탑센터장님을 만나게 되어서 애터미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던 화장품 제품이라고 생각했던 콜마 제품의 비비크림과 더 페임 화장품이 애터미 회사의 제품인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 현재 1년 8개월 동안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면서 고객들을 제가 사용한 내용들 그대로 제품 사용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함께 공감하고 싶은 거는 스폰서님들의 진행하는 동영상 3편 보기와 본인이 사용했었던 제품 체험에 후기 참여하는 그 동영상 방을 함께 기존의 고객들과 그리고 사업자들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에게는 그 유익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는 물론이거니와 회사의 비전을 함께 공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가 은인이고 그리고 균형적인 삶을 애터미로 인해서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저의 되게 작은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세 명의 세이즈 마터를 함께 도와주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지금 제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말들을 공유하면서 멀리 뉴질랜드에까지도 늘 좋은 말씀과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후원해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스폰서님들과 정상에서 만나기를 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리 총장님처럼 긍정적인 사업을 만나기도 했지만 긍정적인 사람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멀리 오클랜드에서 강미에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미애 사장님 정말 오클랜드에서 열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2022년도에 계획한 목표 반드시 이루시라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분 또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서초 탑센터 소속입니다. 오진숙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세요. 아, 네. 센터 그걸 틀어놨다. 네네, 센터에 그거를 틀어주시면 봐주셔야 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초탑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은 거인, 신이 되고 싶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오진숙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35년 공직자로 2019년 6월 말 정년 퇴직으로 친구를 통해 일본에서 23년 무역업을 하셨던 사업의 성공자 이정미 국장님을 소개받았는데 다단계라는 선입견 때문에 피했던 제가 영광의 스피치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고자 늦은 나이에 사회복지 전공도 하였고 퇴직자 동호회에서 일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단칼에 거부했습니다. 애터미 사업 비전을 보고 2000년 5월 결의를 하면서 매주 3일 출근하다가 또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출근 일수를 5일로 늘리면서 서초탑 일명 신바람 리더 유사장님의 많은 도움으로 파트너에서 지금은 스폰서가 되었습니다. 마음만은 멀리 뛰어 로얄 마스터에 있습니다. 2021년 부족했던 소비자 구축, 파트너와 관계, 애터미 사업에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민년 투투해는 소비자 구축은 뿌리 깊은 나무로 파트너 사장님과의 사소한 것부터 소통하여 끈기와 인내로 성공할 수 있도록 리더십 향상과 애터미 제품은 꼼꼼히 공부하여 보다 많은 실력을 쌓아 오토 판매사 도전과 상반기에 국장 도전을 하겠습니다. 애터미 사업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직장, 새로운 일터에서 설레이는 출근길에 애터미를 당당하게 알리며 성공자 길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상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진숙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정말 오토 판매사를 넘고 그리고 상반기에 국장 직급까지 꼭 이루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승급 스피치 시간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승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표로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수원 메인센터 메인 탑센터 소속입니다.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승급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책을 보셨을 겁니다. 아름다운 마케팅을 찾아서라는 책 많이 여러분들 다 보셨죠? 네, 몽상의 말 작가님이십니다. 유광남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스피치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분당탑 산하에서 수원 메인탑 소속으로 그 사업에 열심히 하고 있는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입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사실은 30년, 40년 동안 전직이 글을 쓰는 사람이었고 창작업에 종사했습니다. 소위 스토리텔링을 하는 작가였죠. 그러던 제가 애터미 사업을 만나게 된 동기는
그 넥스트 이코노믹이라는 잡지사를 통해서 원고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 그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는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 소위 다단계에 대한 그 편견이 사실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 대표의 그 부탁을 어쩔 수 없이 또 들어줘야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작업을 하게 됐고요. 그 원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이 편견이 심했던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소위 운물 아래 개구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한 1년간을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원고 작업을 하는 과정에 애텀이라는 회사에서 팀장이란 분이 저의 그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전략기획팀 소속이었는데요. 아마 지금은 커뮤니케이션 팀으로 이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 방문을 하셔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던 중에 제 관심사가 책을 만들고 쓰는 일이었기 때문에 애터미에 책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발간한 책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책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보고 싶은데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팀장님이 돌아가신 후에 저에게 책을 보내오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한 박스 정도 왔는데 그 책이 전부 인문학 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럴 수가, 다단계 회사에서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작업을 했던 것들은 보통의 평범한 다단계 네트워크 회사들은 거의가 다 자기개발 서적이나 경제 경영 관련된 것을 집중하고 있는데 어떻게 애터미는 이렇게 인문학, 철학, 인간을 만드는 그 책에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라는 회사를 다시 보게 됐고요.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애터미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드린 대로 제 직업이 작가이다 보니까 작가의 특징이 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 다음에 친화력이 좀 없고 늘 이 골방에서 자판과 컴퓨터와 싸우는 직업이다 보니까 애터미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책을 보고 만드는 과정에서 애터미의 또 회장님도 뵙게 되고 그쪽 관계자분들을 만나면서 애터미에 관련된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관련된 책을 한 세 종 정도, 애터미에 관련된 책을 한 세 종 정도 내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아시아의 최고 사업자라는 그 모 네트워크 회사의 최고 대표하고도 책을 만들었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잘못 이제 빠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소위 폰지 사기성이 있는 그 코인 업체의 최고 대표하고도 책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코인 회사는 역시 불법적인 회사였고요. 어쨌든 이 과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는 네트워크 다단계에 대한 이론에는 실로 진짜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실전이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행동이 이렇게 빠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열정적이지도 못하고요. 이런 관계로 그냥 애터미는 마음에만 담고 지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터미 자체는 제가 책을 통해서 이 회사의 진정성이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멀리 이미 많은 분들이 성공자분들이 또는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은 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포기는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정적이진 못하지만 제 다른 한편으로 알려왔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지내오다가 그 이번에 이제 팀장이라는 직에 다이아몬드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거는 오로지 저의 이제 스폰서님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의 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워낙 부족한 사람이었는데요. 실전에는 그분들이 용기를 주셨고 또 파트너 사장님이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알아보시면서 저의 부족했던 눈을 떠주게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번 도전에서 저의 안내를 받고 그 안내를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했던 김용태 사장님, 이분의 그 용기와 또 도전 정신이 저를 좀 더 일깨워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애텀이라는 사업 자체가 저에게는 또 하나의 천직으로 글을 쓰는 작가에서 행동할 수 있는 작가로 변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이론으로만 무장되어 있던 저를 밖으로 움직이게 해줬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스템, 이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그 항상 움직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부족했던 저에게 끈질긴 게 용기를 주셨던 우리 그 스폰서 사장님들. 저는 사실 예전에 과거에 세미나장에서 그 책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스폰서에 대한 칭송을 또 성함을 열고하고 파트너에 대한 고마움을 토로할 때 저는 사실 그때는 속으로 비아냥거렸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만의 축제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면서 몸소 체험하다 보니 그것은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또 앞으로 저는 이론으로 보았던 먼 오아시스, 저는 확신하고 있는 그 오아시스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갈 것입니다. 그 제가 가는 길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그 사원에 있는 말처럼 겸손히 섬기고 그분들과 같이 동반 성장해서 여한이 없는 삶, 성공적인 삶까지 동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에 도와주셨던 그 이광희, 임미경 팀장님이나 또 임진우, 홍은지 국장님, 또 그 외에 그 노재용 손혜숙 본부장님, 그리고 윤상식 본부장님, 한상영 총장님 등등 다 감사드리고요. 제 또 그 이번 도전에 성공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김용태, 박광임, 또 김창수, 임남경 사장님 우리 모두 다 함께 성공의 길로 같이 걸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유광남, 네, 다이아몬드 마스터님께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편견을 완전히 깨신 것 같아요. 습니다. 네, 정말 애터미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보신 것 같은데요. 정말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승승장구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탑센터 소속입니다. 박수현 세일즈 마스터님, 뉴 세일즈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탑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 세일즈 마스터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제 스폰서님은 홍일표 스폰서님과 이양수 본부장님, 이재열 총장님이십니다. 저는 12월 2회차에 판매사 도전을 하고 달성을 하면서 진짜 애터미는 재심 합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거 많이 느꼈고, 저희가 또 팀워크를 이뤄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스폰서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고, 저희 마지막 날까지, 말일까지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제가 똘똘 뭉쳐서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 도움으로 정말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뤄내니까 저희 팀 내에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제, 아, 우리 스폰서가 이뤄냈으니까 자기도, 무조건 되겠다. 제가 되니까, 자기도 할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거랑, 그리고 자기도 분명히 이게 애터미가 정말 되는 거구나, 이런 확신을 더 강하게 들었다고 많이 엄청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진짜 직급 도전이라는 의미가 엄청난, 효과를 내고 엄청난 그팀 안에서 영향력을 준다는 걸좀 많이 느꼈고, 올해는, 저희 이제 애터미에서 준 판매사를 많이 이제 배출해야 내야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준 판매사 만드는 거랑 판매사 가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성공하는 데 힘을 많이 쓸 것이고, 저도 올해 목표는 팀장 목표로 오토 팀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현 사장님, 정말, 이제 2022년도에 이제 4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세미, 세일즈 마스터 많은 분들 배출하시고, 오토 판매사 꼭 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팝센터 소속입니다. 이경민, 네, 뉴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생생히 꿈꾸면 이루어진다. 뉴 세일즈 마스터 이경민입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약 19년 동안 했던 전직을 그만두고 전업을 하였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적지 않은 월급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퇴직 후에 노후에 대한 걱정과 지금 당장 아프기라도 해서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과연 어떻게 어떤 소득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 열심히 일을 해도 집한 채도 살수 없고 달라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상황에서 정말 애터미는 저에게 꿈과 희망같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친형을 통해 회사를 알게 되었고, 또 다단계 회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선입견과 거부감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영업에 좀 관심이 있었던 저는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애터미의 회사를 알면 알수록 정말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구매해본 제품의 제품력은 정말 놀랍도록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타사 제품 대비했을 때 정말 저렴했습니다. 거기에 생필품을 소비하면서 발생되는 이 보상 시스템과 그리고 회사의 마케팅 플랜, 그리고 박한길 회장님의 정말 인간 중심적인 이런 경영 마인드는 꿈의 회사 같았고, 정말 내가 노력한다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꿈은 큰 집도 사고, 사랑하는 와이프,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가격표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사고 싶은 거 마음껏 해주고 싶고, 그리고 지인들과 만나서도 밥값, 커피값, 눈치 보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꿈만 꾸고 있는데, 운명처럼 또 만난 저희 스폰서님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해주는 파트너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지금 재심 합력으로 제가 전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승급 스피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그 모든 성공자분들과 13년의 역사가 그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의 가치와 회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노후에 대한 경제성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고 그리고 시간과 경제성의 자유를 얻어서 제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또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싶습니다. 제가 애터미 시스템 속에서 저희 스폰서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을 잘 섬겨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열심히 학습하고 실천해서 계속해서 널리 애터미를 알리고 그리고 새로운 직급에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같은 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에 모든 분들이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어 함께 승급 스피치를 하는 그날을 꿈꾸겠습니다. 생생히 꿈꾸면 이루어진다.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경민 사장님 정말 아주 그냥 결단을 전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큰 집과 아내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뭐든지 해줄 수 있는 그날까지 애터미에서 정말 멋진 성공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승급을 하셨는데요. 승급하신 모든 사장님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네. 정말 애터미에서 멋진 성공자로 우뚝 서 계시죠. 언제나 배워도 정말 아주 부럽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애터미의 성공자,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터미와의 만남을 축복합니다. 네, 로얄마스터 이재열입니다. 글로벌로 여러 나라의 사업자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여러분들도 아마 큰 비전이고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통역을 통해 가지고 그죠? 각 나라의 애터미 사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통역사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피치를 하신 홍미연 세일즈 마스터 또 강미애 해외에서 오클랜드 탑센터에 사업하고 계시는 강미애 세일즈 마스터 오진수 서초탑의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 다음에 유광남 이제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러니까 이론의 어떤 작가가 아니고 행동하는 작가로 앞으로 더욱더 빛나는 여정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박수현 세일즈 마스터 달성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경민 뉴 세일즈 마스터 여러분들의 감동 어린 어떤 도전과 또한 결단을 통해서 하루하루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 스피치 들었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한 해가 꼭 정말 멋지게 결실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국가들 중에 한국보다도 추운 나라도 있겠죠, 그죠? 몽고가 매우 추울 것 같습니다. 몽고도 춥고요. 캐나다도 상당히 추운 나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방으로 가면은 반대로 뉴질랜드라든지 호주 쪽에는 아주 굉장히 폭서 덥죠. 근데 이제 상시의 나라, 상하의 나라, 그러니까 1년 내내 더운 태국이라든지 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도 여기에 지금 함께 참석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매우 춥습니다. 춥지만 우리가 활동하는데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정도의 추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또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에는 절대 없다라는 게 한 몇 가지 있죠.
인생에 절대 없다. 인생에 비밀은 없다. 공감하죠? 인생에 있어서 정답은 없는 것 같다. 예, 그 말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진짜 이건 없는 것 같다. 뭘까요? 공짜. 예, 인생에 있어서 공짜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짜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임금이 신하들에게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유익한 어떤 삶의 어떤 지침서를 한번 책으로 만들어봐라 했더니 12권의 책을 신하들이 만들어가지고 바치니까 왕이 너무 물량이 많다. 줄여라. 한 고로 줄였죠. 너무 많다. 그래서 한 페이지 한 장으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다. 그냥 한 문장으로 줄여라 했더니 뭐라고 그랬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결국은 인생 살아가는 데서 세상에 정말 공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그 속담에는 그런 얘기가 있죠. 공짜 치즈는 쥐 잡는 지덫에만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짜는 결국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내는 일이지 우연히 정말 재수 좋게 그게 한 번은 이룰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또죠. 로또 어쩌다 한번 우연히 맞았어요. 근데 그거를 관리한 능력, 그죠? 지킬 능력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걸로 더 큰 패가망신을 당하고 폐인이 되죠. 그러듯이 공짜는 결코 공짜가 아닐 것 같습니다. 항상 공짜를 경계하면 안 되고요. 애터미 사업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스폰서의 도움으로 또 파트너, 멋진 파트너가 나와서 사업을 잘해주니까 우연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거는 오늘 하루로 끝나야 됩니다. 오늘 생각하는 걸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 애터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게 진리라는 얘기예요. 왜 애터미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멋진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공을 바라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어느 해보다도 아마 큰 어떤 꿈과 또 결단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해내야 되겠다. 어떤 그런 행동하는 어떤 사업자, 실천하는 사업자.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그런 목표를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터미니까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일이 그다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지만 겨우 먹고 사는 일, 그죠? 대부분 그렇거든요. 부자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고요. 겨우 먹고 사는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애터미 사업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증거지 않습니까?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증인입니다. 애터미의 로얄 마스터, 저와 같은 로얄 마스터만 해도요, 250명 됩니다. 크라운 클럽도요, 77명이나 됩니다.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성공자들이 애터미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섰는데, 근데 그분들이 다들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거의 뭐 95% 이상은 뭘 해도 제대로 성공할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는 거죠. 이제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애터미는 성공하기 쉽다. 근데 반드시 이것만큼은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원칙이 있겠죠. 애터미도요. 성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성공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려면 이거는 해야 된다.
제가 요즘에 최근 들어서 애터미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로부터 애터미 사업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성공자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 정말 애터미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제가 최근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죠? 네. 그러니까 빨리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가 돈입니다. 빨리 성공하는데 큰 돈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언젠간 성공하겠지. 거기는 돈이 있을까요? 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성공하겠지. 오토 판매사로 언젠가는 성공하겠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농촌을 잘 보죠. 근데 저희 논은 그래도 옥토였어요. 비옥한 데 있었습니다. 아예 조수지 밑에 있었고. 근데 저희 외갓집에 가보니까 천수답이 많은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 작물이 자라고, 비가 그쳐서 가뭄이 들면 작물이 타들어가죠. 농사가 안 됩니다. 근데도 천수답이 있어야 했습니다. 재수 좋으면 작물이 되니까. 비가 와서 작물이 되니까. 근데 이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옥토도 제가 선택하고요. 천수답도 제가 선택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사업하느냐에 따라서 내 좌우의 멤버들의 이 상황은 옥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농수로가 잘 되어 있는, 그죠? 언제든지 필요할 때 물을 댈 수 있는 그런 논일 수도 있고요. 하늘에서 우연히 비가 와서 작물이 자라주다가 비가 안 오면 죽어가는 이런 천수답의 작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리더십으로 해내지 않으면 나의 천수답에 있는 작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릴까 해요. 그래서 정말 빨리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얘기입니다. 애터미는요, 작년에 2조 2천억 이상의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는요, 해외에 1조 5천억은 당연하고요. 아마 1조 한 6천억 정도. 국내에서도 1조 한 3천억 내외. 그러면 거의 3조에 이르는 아마 매출이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회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3조의 매출이면요, 여러분들 고객한테 돌아가는 돈이 몫이 얼마입니까? 1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주변에 둘러보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불과 몇백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3년 후, 10년 후에 이렇게 1조를 바라보는 회사로 성장할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다. 결국은 큰 돈을, 많은 돈을 고객한테 풀어주는 회사에서 우리가 인생을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아, 이 회사 이제 생겼어. 엉뚱하게 그런 생각에 그런 기준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 정말 애터미는요, 기호지세, 달리는 호랑이와 같은 겁니다. 그 호랑이 등 뒤에 타 있어야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정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올 한 해 동안 애터미 이렇게 성장성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하고, 또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비전도 있고요. 미래 가치에 대해서 확신할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정말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어떤 확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는 확신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작년에 해모임 광고를 통해 가지고
그죠? 지상파 광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네트워크 마케팅 부정 광고 수단이니까 광고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가치관도 바뀌고요. 또한 그때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서 사업하기 이로운 쪽으로, 애터미 사업자들이 사업하기 이로운 쪽으로 회사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회사도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우리 앱솔루트 셀렉티브 트리플 크라운 상을 받은 우리 화장품이 지상파를 통해서 광고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산층을 우리는 대상으로 정말 공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략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부업으로 월 100만 원 목표로 애터미 사업에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아마 명단들이 있을 겁니다. 명단을 다시 한번 리스트업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다고 하면 그들이 월 100만 원이 부업으로 적은 돈입니까? 정말 큰 돈입니다. 정말 부업으로 100만 원 적은 돈 아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100일 100만 원 작전입니다. 100일 100만 원 작전. 이 100일 100만 원 작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애터미에 대한 확신, 나도 하는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그거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 확신은 제품에 있습니다. 애터미 능력이 제품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역사를 새로 쓰시겠다고 회장님이 기체를 내걸 때는 제품만으로도 사업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확신 있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만으로도 애터미는 된다는 거예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 회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공하는데 정말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회사에 대해서 나도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갖고 100만 원 작전을 여러분들이 한번 구상하면서 진행하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가능하다. 정말 가능할 때가 됐죠. 수년 전부터요. 100일 100만 원 작전, 1000일 1000만 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00일 100만 원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결국은 보름 동안에 사서 한 달 팔았을 때 가능했습니다. 판매에서 한번 도전하면 직급수당 후원수당하면 100만 원 되죠. 그 다음에 차는 매출이 거의 없거든요. 초창기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름 사서 100일을 팔았어요. 그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거기서 시험 들죠? 예, 이게 뭐야? 제품을 사서 또 한 달 동안 팔아야 되는데 자칫하면 두 달 파는 상황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조금의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야? 이거 나 이거 카드 긁어서 물건 사고 그 물건으로 한 달, 두 달 팔고 있었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다운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150만 포인트, 250이 아니고 150만 포인트에 5번 후원수당과 프로모션 20만원. 이게 한 달이면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름에 사서 한 달 파는 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고객 관리를 여러분들이 잘 하면 매일매일 하다 보면 5번 맞는 때가 금방 온다는 거예요. 5번 맞고 프로모션. 보름에. 그러니까 이제는 보름에 사서 보름에 다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정말 사업하기 좋은 여건과 환경을 회사가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아마 이 시스템도 이제 올 4월 후반기부터 진행하겠는데, 물론, 지금은 확정이 아니고 1년 동안 시행해 보겠다는 얘기죠. 이 시스템도 또한 우리 모두의 스폰서 노정우 단장님의 정말 애터미 위기 상황에서 우리 성공자들이 더 내려놔야 되고 더 파트너 이제 시작한 사람들에게 더 내려놔야 된다는
이런 어떤 강곡한 회사의 건의 이런 것들이 결국 회사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쉽지 않는 얘기죠. 성공자 입장에 쉽지 않죠. 돈을 내 직급수당을 더 내려놓고 엔가에 더 내려놓는다는 사실이. 물론 회사에서 해외 수출량이 많아져서 이익금이 많아지니까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내려놓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회사는 올해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될 수밖에 없도록 회사가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여러분들만 결단하면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00일 작전을, 100만 원 작전을 한번 이제는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에이코아 실천하는 겁니다. 에이코아. 또한 이것도 일맥상통한 거예요. 에이코아는 우리는 매일매일 해내는 습관입니다. 근데 제가 캄캄한 밤에 정말 별을 보고 손가락을 이렇게 별을 보고 손가락을 이렇게 했더니만 사람들이 별을 봐야 되는데 제 손가락을 봐요. 에이코아에 실천하라 했더니 밖에 나가서 에이코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녁에 그거 기록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오늘도 꽁쳤네. 오늘도 여백을 다 채우지 못한 하루였네.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쳐다보지 말고 뭘 봐야 된다? 별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어진 시간에 에이코아를 충실히만 실천하면 여러분들 이게 성공 습관이거든요. 매일매일 해내는 이 성공 습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페리얼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다른 일은, 그죠? 우리가 이제까지 십수년, 20몇년, 35년 동안 공직에서 근무했다는 이런 어떤 사업자들도 끊임없이 했던 일인데 애터미는 끊임없이 에이코아를 끊임없이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0일 100만 원 작전. 그 200만 원 오토 판매사는 며칠 작전이에요? 200일 작전이죠. 200일 200만 원 작전. 1000일 1000만 원 작전.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시면 결국은요. 내 성공 습관을 리더십을 복제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200일 동안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낸다고 하면 파트너들이 다 복제가 돼서요. 그래서 파트너들의 그 복제된 그 역량의 매출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트의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100일 100만 원 작전, 200일 오토판매사 작전, 어떤 이런 작전을 가지고 사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에이코아라는 게 사실은요, 성공 습관입니다. 성공 습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이스하키 선수 그레츠키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레츠키는 미국에 있어서 명예 전당에 들어간 선수입니다. 99번의 백남반은 용구, 그죠? 어느 누구도 쓸 수 없는 그런 유명한 선수인데 그 유명한 선수의 말이 올해는 굉장히 많은 CEO들한테 회자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시도조차 하지 않은 슛은 100% 빗나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슛할 찬스가 왔는데 정말 정광석화처럼 슛을 날려야 되는데 미적거리다가 슛을 때리지 못하면 100% 빗나가는 거하고 똑같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연초에 여러분들이 어떤 꿈과 목표가 있고요. 또 어떤 클럽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에이코아를 장사하지 못하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시스템이 우수해도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타지 못하고 해내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에이코아 실천하는데 한번 목숨 걸었으면 좋겠어요. 임계점을 우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임계점에 거의 다다랐는데 100도에 1도 모자는 99도까지 왔다가 더 이상 열을 발산하지 못하고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기 총장님 죄송한데요. 11시에 RCC 본사에서 네네. 정말 좋은 계획일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실천해내는 그런 한 해로 멋지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요. 진검승부를 펼치는 한 해가 정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재열 총장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100일 100만 원 작전, 그리고 에이코아를 몸소 실천하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이재열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본사 줌으로, RCC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 9시에 중국어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요. 내일은 9시에 팀장 이상 글로벌 리더십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저녁 10시에 인도네시아 줌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가 금요일 날 1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분 초대하시고요. 금요일 새벽 3시 글로벌 영어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도 통역과 스텝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리더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공고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고는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성공고 준비! 야! 성공고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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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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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C 가정은 ACC, BCC 코스를 이수한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VOD